저는 오늘 관객과의 대화 사회를 맞춘 연극 평론하는 배선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참석하신 분들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이 작품의 작가인 공진화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저 끝에는 이 작품의 연출을 맡은 김정민 연출님입니다. 네, 그 작품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일단 작가님과 연출님의 얘기를 간단하게 먼저 듣고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90년대생인데 그 저 세대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진단하는 제 세대가 뭔가 어떤 믿음, 거대한 믿음으로 실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의 유년 시절을 보내서 그게 불가능한 시대의 청년 시절을 맞이하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가장 크게 특징 짓자면.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커서 NL 운동권 이라는 어떤 집단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호 학번인데 제가 학교 들어갔을 때가 마지막 저희 학교에서는 마지막 운동권 세대가 있었고 저 이제 졸업할 때쯤인데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거의 완전 축소가 됐거나. 그래서 그 친구들이 졸업할 때 아니면 내 선배, 내 후배, 나랑 같이 학교 다니던 사람들 예, 어땠을까? 나는 뭔가 믿음만 있고 세계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데 뭐 그 사람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 속에서 집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출 김정민입니다.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처음 읽었을 때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생의 이야기 라는 점에서 어떤 젊음, 청춘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그런 것들을 좀 연출적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이 굉장히 소극장치고 규모가 큰 극장이어서 이 그 규모가 큰 극장을 잘 활용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정적인 희곡을 동적으로 이렇게 연출적으로 무대에서 재탄생을 시켜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제 역시 이제 사랑과 신념이 이제 교차적으로 사랑이 빗바래는 이야기와 그리고 신념이 사라져가는 이야기가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고 둘 다 보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보이도록 연출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마지막 장면을 굳이 넣었던 이유는 이 두 사람의 어떤 불행들이 앞에 다섯 개 정도의 장면에서 계속되는데 그래도 뭔가 사랑이든 어떤 운동이든 별로 놓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 할까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되게 별것 아니고 비겁한 이유에서 시작됐고 그게 자기 선택이었다는 게 좀 저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 감정들에서. 왜냐면 이게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게 사실 그냥 무서워서 서로 전 도피했다는 생각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피했던 선택인데 그게 낭만화되기도 하고 나도 나한테 스스로 물어보면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향수를 느끼고 있나? 그런 나에 대한 어떤 의심들도 있고 그게 바보 같다고 조롱하려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뒤섞였지만 어쨌든 그게 선택이고 그 결과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이 좀 중요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그 어떤 사랑과 신념이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그 이상이 허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작점에서는 허상인 줄 모르고 아름답게 이제 어떤 미화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태로 꿈을 꾸지만은
이제 그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름답지 않다는 거,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걸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1장에서 5장까지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면은, 그러면은 그 시작점만큼은 어떤 처음 가장 꿈을 꿨던 이상을 바라보았던 그 시점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그 시선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사실 대본을 처음 봤을 때,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되게 아름답게 읽히면서도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되게 가슴 아프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가장 첫 시작의 이야기지만 마지막에 배치된 것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장면이 아름다울수록 더 냉소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작가님이 주신 대본에는 A, B, C, D라고 지칭이 되어 있지만, 이제 실제로 공연화할 때는 배우들의 이름을 써라, 배우들의 실명을 써도 쓰는 거를 추천한다라고 쓰여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짜 배우 실명을 놓고 대본 리딩을 했더니 그 세계가 너무 어떻게 보면 이질감이 느껴져서, 그 이 배우들의 이름을 쓰는 것이 마치 배우들이 그 인물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아, 이것은 조금 효과적이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익명성 같은 어떤 상징성을 가진 A와 B, C, D라는, 그리고 뭐 그런 그게 이니셜이 아니라 어떤 상징성을 가진 이제 알파벳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쓰는 것이 이 세계를 더 뭔가 객관화하면서 어떤 뭔가 현실적이면서도 조금 거리를 두는 시선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게 이 작품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상이 허상이 되는 조금 그런 냉소적인 부분과 또 맞닿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런 선택을 했고, 그게 조금 의아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실명보다는 그렇게 알파벳으로 불렀던 것이 끝까지 보고 나면은 되게 뭔가 또 색다른 여운이 남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거리나 이제 뭐 도로, 뭐 정류장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거나 스쳐 지나가거나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로 거리를 이제 무대로 상징화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착안을 해서 이제 횡단보도를 그렸는데,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뭔가 멈춰 있다가 다시 출발하고 그러다가 또 멈추고 뭐 그런 정지와 시작,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첫 번째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그 A와 B가 둘이 같이 나오는 두 장면인데, 그래서 사실 그 두 장면을 좀 겹쳐 보이게,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같은 무대 공간을 쓰고 있기도 해서 이제 좀 비슷하게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첫 장면에서는 다만 이제 이 둘이 이제 어떤 실제로 카페에 앉아 있는 거를 표현하기보다는 서로 카페에 앉아 있지만은 어떤 심리적으로 서로 마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서로 마주보지 않는 각도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2장부터 그 다음 장면부터는 이제 A와 B가 아니라 이제 서로 다른 상대방을 만나서 계속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심리적인 어떤 그런 거리감을 표현할 필요는 없어서 1장만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 번도 쳐다보지를 않더라고요, 서로. 아, 저 커플은 거의 끝났구나라는 느낌을 어떻게 저렇게 눈도 한 번 안 마주치지라는 생각으로 되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작가님 답변부터 들어야 되겠는데요. 희곡에도 막강극이라고 아예 명칭이 부여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6개 정도의 장면을 썼고 그게 이어진 이야기인데 다 좀 정적이다 보니까 딱 중반쯤에 배우들이 뭐 춤이라도 춰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원래 넣었었는데, 뭔가 그냥 계속 왜냐면
1, 2, 3장이랑 4, 5, 6장이랑 이 사이에 한두 나절 정도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이야기들이 휙휙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두 사람의 달라진 세계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자는 관객들도 있을 텐데 춤이라도 좀 췄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썼었고 뭐 장면은 연출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서 네. 원래 막강극이 있는데 이제 막강극에서 그러니까 그 무대 위에서 만나지 않았던 커플들이 서로 조우를 하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러니까 뭐 A와 D는 차를 차고 지나가고 B와 C는 술을 마시면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서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장면으로 쓰여 있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쓰여 있는 것도 되게 좋아서 연습을 해보기도 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좀 동적으로 이제 장면을 구성하다 보니까 막강극과 다른 장면들이 별로 차별성이 없어지더라고요.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은 조금 더 다른 느낌으로 뭔가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으로 어떤 청춘들이 뭔가 그런 현실이나 청춘들이 그런 뭔가에 열심히 열중하고 있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그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거를 평가받고 뭔가 자신의 뭔가 불안한 그런 심리 그런 것들을 좀 뭔가 뮤직비디오처럼 표현을 하고 싶어서 붉은 조명과 그리고 이 횡단보도 위에서 각자 다른 어떤 춤도 아니고 어떤 움직임도 아닌 조금 그런 모습들을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B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 댄스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스카이 댄스가 사실은 저희 작가님이 되게 공들여서 쓰신 부분이고 원래 여기 뒤에 이렇게 커다란 춤추는 풍선이 등장을 해서 막 이렇게 춤을 추기도 하고 이제 B가 이렇게 때리기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약간 기술적인 실수로 그 풍선이 올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장면인데 그거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 그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B의 동작이 이게 춤인지 아닌지 어색했던 건 그 풍선의 동작을 흉내내는 거였었는데 풍선이 안 나오는 바람에 B가 춤을 잘 못 추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결과인 거죠. 그 풍선이 나왔으면 훨씬 또 다른 의미가 익혔을 텐데 나오지 못한 건 안타깝지만 뭐 이런 사고가 있는 게 연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못 본 아쉬움은 다음에 다음 기회로. 저희가 대화할 때 사실 중요한 대화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지날수록 하나도 안 하는데 근데 그냥 그런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허튼 소리를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어떤 그런 일상들이 한 대사가 아니라 어떤 대사를 하는 양상 속에서 나오기를 되게 기대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대사 한두 개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많이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배우들이 이제 아무래도 젊은 세대라서 조금 과장된 연극적인 연기보다는 좀 더 사실적인 연기를 추구하는 경향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배우들한테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제가 이제 희곡을 읽었을 때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때 느꼈던 것들은 어떤 행간이나 공백의 사이 이런 것들에 좀 대사 보다 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것들을 살려보고 싶어서 조금 일반적인 연극보다는 좀 템포가 느리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더 너무 연극적으로 템포 있게 대사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뭔가 뜸을 들인다거나 좀 뭔가 사이가 벌어진다거나 이런 것들도 잘 살려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절제된 연기, 배우 연기 부분 하니까 저가 궁금해진 건 그 B는 왜 뛰어가나요? 그러니까 장면에 두두두 달려가는 장면들 있잖아요. 세 번 정도 나오는데 나중에 모자도 던지고 하는 그 의미가 충분히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B가 저기서 뛰지? 그 어떤 설레거나 좀 약간 흥분한 감정 같은 거를 좀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려고 뭐 했었는데 처음에 푸시업도 해보고 뭐 제자리 뛰기도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신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뛰어가는 걸로 한 게 그러니까 저는 뛴다에서 좀 약간 젊음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뛰어다니는 동작, 뭐 누워 있는 동작, 약간 그런
조금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동작에서 어떤 젊은 혈기나 청춘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게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성이나 수원과 작가님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한 게 실제로 화성하고 수원하고 제가 그 지도를 보고 거리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주로 근무하는 화성시청과 수원시청의 거리가 대체로 30km 정도거든요. 이걸 가깝다고 할 수도 없고 멀다고 할 수도 없는 되게 애매한 거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목 자체가 하나도 안 멀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수원이나 화성 혹시 개인적인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 제목 자체가 팩트라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역설이라고 생각하신 건지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화성에 가본 적이 없고요. 구글맵으로 다 봤어요. 구글맵으로 다 봤고 아 이 정도면 안 뭔가 뭐 그 정도 생각했고 뭐 MT 갔다가 돌아오면서 화성 뭐 지나갈 때는 있었는데 수원도 안 가봤어요. 수원도 안 가봤고 저 서울에서 태어나서 계속 서울에 살았고요. 그 하나도 안 멀다라는 제목 적었던 이유는 그 저는 계속 서울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대학 다니다 보면 경기권에서 사는 친구들 많은데 경기도 어디서 살든 그 친구들이 너무 멀어서 괴로워하면서도 내가 거기 멀잖아 이러면 하나도 안 멀다고 그래서 어떤 바라보는 방향에서 차이가 나는 것들 어떤 오해하는 것들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하고 수원 거리는 되게 먼데 수원이랑 화성 거리는 되게 가깝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같아도 되게 멀다는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저희 지금 스카이댄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저도 이게 관객분들께서 공연 보러 오셨는데 특히 코로나를 뚫고 보러 오셨는데 이 스카이댄스를 못 보고 가시면 너무 손해일 것 같아서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네, 꺼주셔도 됩니다. 네. 관객과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서 그 작은 신화, 극단 작은 신화의 우리 극 만들기는 창작극 개발이라는 그 목표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좋은 작품들을 발굴한 그런 기획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이 작품 역시도 우리 극 만들기의 취지에 맞게 굉장히 재미난 작품 으로 재미난 작품을 선정하고 공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공연을 보셨지만 이 작품이 극 중의 대사를 그대로 따라하자면 파가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뭐 아주 자극적인 혹은 엄청나게 폭발하는 갈등 이런 것들은 없지만 장면 장면 인물들이 엮어내는 그 장면을 통해서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생각할 거리를 굉장히 많이 공감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작가의 활동은 점점 더 많이 기대하게 되는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작가님, 연출님 그 공들여서 만들어준 무대화시킨 연출님의 노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 연출님 향후 더 많은 발전적인 그 행보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관객과에 대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